네, 팀 보우앤에로우의 조은비입니다. 오늘 화이트 마스터 시니어 통합 앱솔루트에서 우승을 차지하신 선수분과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함과 운동하시는 체육과 소속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낙성대 뉴웨이브 정수일입니다. 낙성대. 네. 주짓수. 그럼 멀리서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혹시 이제 본업이 따로 있으실 텐데, 네. 혹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네, 지금 가게를 몇 개 하고 있고, 네, 지금은 이제 마술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마스터 시니어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시면 이제 나이가 조금 네. 20대는 네. 아니시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지금 오늘 창원에서 시합이 열리는데 서울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셨어요. 좀 어떤 것이 이렇게 좀 운동을 계속 하시게 하는 계기가 될까요? 일단 주짓수라는 운동 자체가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매력에 빠져가지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저 역시 이번에서 앱솔에서 우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기술적으로 활동하는 데서 성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뉴웨이브 주짓수, 낙성대 주짓수 관장님께서 조금 기술 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마스터시잖아요. 네. 시합 때 좀 어떤 점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일단 시합 결과가 나오고 그 경기에 대한 피드백을 해서 오답 노트처럼 제가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서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뭐 전문 운동선수는 아니지만 나이가 되고 몸이 되는 한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생활체육인으로 즐기는 게 목표입니다. 자, 오늘 아주 먼 길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앱솔루트에서 또 무제한급에서 우승하실 수 있었던 어떤 원동력이 있으셨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일 먼저 사랑하는 제 와이프가 운동할 수 있게 도와줘서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보우앤에로우 페퍼민트 블루로 오전에 씻고 나왔기 때문에 우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